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963kHz, FM 9.5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CR. And communication engineers at NCC licensed radio and telephone operators. Engineer Elvis Anqueta, Engineer Tomas Sales, Engineer Conrad KBS 1라디오, Joel Sanda, 기상청은 서해와 남해 연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이어지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조업대가 잇따라 과속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폭발은 설치모치 등 차량 운전자 3명이 다쳐 인근지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실수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과속도로를 들이받자 뒤따라오던 차량 조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과속을 넘겼습니다. 올해 임금 단체협회의 최대 쟁점은 기본급 인상과 생산임금 조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기업 200곳에 접속도 올해 임금 단체에서 가장 높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연금과 부가가치세 운영 활동을